글쎄요. 델리오 암호화폐 거래소 도용 문자가 와서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오늘 22일 금요일하고 오늘 25일 월요일인데 똑같은 문자로 델리오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 되었습니다. 본인이 아닌 씨 여기 링크 있죠? 모든 문자에 오는 이런 링크, 도메인 링크는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핸드폰 다 털립니다. 주의하세요. 이런 문자가 왔는데, 제가 그래서 1544-6839로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코인 거래소랑 전혀 상관이 없고, 치약회사, 제우 메디컬이라는 치약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상담원님이 벌써 딱그 델리오 도용 문자로 전화를 한 거냐.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이미 아침부터 수백 건의 도용 문의가 와서 본인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냥 스미싱이죠. 자, 그래서 제오 미디컬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발신번호를 도용 당한 거고, 그렇다면 델리어 사이트를 접속해 봐야겠죠? 사이트 접속을 해 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델리어 사이트에 있는 상담 전화 02-6713-0470은 자동 응답으로 넘어가는데 상담은 연결이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그리고 가입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몰라서 이메일 찾기, 아이디 찾기를 했는데 아이디 찾기를 하려면 핸드폰 인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디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또 핸드폰 인증했다가 개인정보 또 누출되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했고,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거래소는 4대 거래소 말고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빈 말고는 거래를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사 가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로그인이 되신다면 바로 빼세요. 그리고 모르시면 그냥 접속 조차를 하지 마세요. 그냥 코인이 없다. 이용을 안 하시면 됩니다. 괜히 이런 거 카카오 계정, 빗썸 계정 이런 연결했다가 다 털립니다, 여러분. 인증하지 마세요. 델리오 사이트 제가 대신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런 쪽인데. 뭐 별거 없어요. 랜딩인데, 뭐이 사이트에서 특별한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아예 접속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아무런 공지도 없습니다. 연락도 안 받고. 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